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제약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이라고 하면 뭐 강동 옥수수 수염차, 그다음 비타500, 강동 화개차 뭐 등의 마시는 음료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성욕 저하장애 치료제 바이리시라는 게 임상 상상이 승인이라서 지금 임상 상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2분기 실적을 보자고 하면 매출액이 3,226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37억, 당기순이익이 112억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137억이 나왔는데요. 지금 1,850원. 이 정도의 주가라고 한다면 적절함 지금 주가가 지금 적절한 평가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이 분야 자체가 바이오주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의 그 영업이익이 절대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적정한 평가는 아니다. 충분히 더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제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갈 확률이 있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만 8,000원, 9,000원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하게 그래도 3천억 이상씩 나오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실 건데요.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8천원 아래에서 에너지를 비축을 했고요. 8,000원 아래에서 에너지 비축했고, 지금 여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더 올라갔지만, 이렇게 하락을 조금 보여줬고요. 이 하락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하락이 내려갈 때 거래량이 전혀 한 개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여기 실었던 거래량과 여기 밑에 있던 거래량을 비교하면은 전혀 실리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요날 보시면 또 장대 양봉을 하나 더한 차례 새로 세워줍니다.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난 이후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쯤부터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10,000원 아래에서는 지지가 될것 같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더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강동제약을 촬영하고 나서 한 며칠인가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그 이후에 9월 3일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때 9월 3일날 13,350원짜리가 이날 상한가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올 때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나 예,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장에는 나스닥이 어제 4% 이상의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동제약은 고작 50원밖에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1%도 되지 않죠. 마이너스 0.46%를 보여주고 있고, 이 캔들상에서도 지금 양봉을 보여 밑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봉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시장이 밀렸어도 이 종목은 크게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5일선 밑에 있고요. 여기서 5일선 위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여기 13,350원에 나는 잘못 샀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일단은 보유를 갖고 가보시라. 지금 여기 13,350원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가 변곡점이 돼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좀더 보유를 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이 갭이 좀 발생했는데 적절하게 내려오면서 갭을 거의 다 메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정도 더 이렇게 메꿔준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은 가능하며 충분히 이 강동제약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무료 추천주는 하루에 세 종목씩 저희 소장님께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내려 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주는 8시,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9시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무료 추천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